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커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드라이브하기 좋은 미술관으로 좀 테마를 잡고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동물원역 미술관이라고 많이 소개되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드라이브해서 가기에도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또 동물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겸사겸사 가시기에도 괜찮은 공간인데요. 팁 하나 먼저 드리면 동물원 그 대공원 들어가는 주차줄하고 그 너머에 미술관 주차줄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주말에 잘못 가시면 주차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코너까지 가시면은 앞에 주차요원한테 얘기하면은 미술관 가는 자동차는 따로 빼줍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사소한 꿀팁도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시는 가면 거의 무조건 좋다. 지금도 현재 가장 핫한 전시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모네와 피카소 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 이란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가들의 작품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백남준 효과란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미술관에서 국가대표 예술가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또 만나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대표 미술관 만나봤다면 국가대표 전설의 예술가 백남준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백남준 전시가 있고 아트센터에도 당연히 진행이 될 겁니다. 이유는 올해가 백남준 선생님 탄생 90주년이기 때문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도 백남준 선생님 덕분에 생긴 거여서 이런 우리나라의 예술 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념에 맞춰서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상징과도 같은 백남준 아트센터에도 직접 방문해서 왜 그가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고 그의 비디오 아트가 왜 다른 이들과 다르게 시대를 앞섰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은 양평 라인으로 빠져가지고 즐기실 수 있는 집과 같은 편안한 미술관 구하우스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집이라는 컨셉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미술관보다는 사실 그 컬렉터의 집에 놀러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건축물 자체가 2013년에 베니스 건축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또 받으셨던 조민석 건축가님께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화려하다기보다는 그 컨셉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다라고 할까요? 산책하듯이 보실 수 있고 작은 정원도 있고 별관도 있는 형태여서 얼마 전에 한번 다시 가봤는데 계속 컬렉션을 또 수집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같은 메인 작품은 늘 상설 전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공간이 많이 다양한 작품들로 바뀌어 있고 또 근래에 제임스 터렐이란 예술가의 작품도 하나 선정돼서 이제 별관에 또 걸려있고 하다 보니까 다채로운 작품 즐기시기에 이만한 공간이 없으니 드라이브 가셨다가 바로 옆에 두물머리 있죠? 산책하시고 한번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빠져주시면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인기 많은 공간이죠. 일단 이어져 있는 1층의 카페도 너무 아름답고 특히 이 공간은 자연 채광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고 파주의 출판단지가 유명하죠. 여기도 그 미메시스에서 아예 출간한 예술서적들이 아트샵 옆에 쭉 깔려 있어가지고 책을 쇼핑하면서 보시기에도 되게 괜찮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드라이브 하면서 파주 쪽 한번 가실 일 있다 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실 공간으로 미메시스 뮤지엄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방향 정하고 가야겠죠. 내가 강남 쪽에 산다 하시면은 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혹은 백남준 아트센터 이쪽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강동 쪽에 살아가지고 그쪽 가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구하우스가 운전해서 가시면 아마 강동에서는 뭐 30분 내외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강서 혹은 강북 쪽에 산다 하신다면 파주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자연광의 그 아름다운 건축도 즐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서울에서 드라이브 하면서 이동했는데요. 다음 토커바운 미술관 어디로 갈지 궁금하죠? 저희 늘 여러분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댓글로 어떤 지역 미술관 궁금해요 해주시면 좋은 피드백이 되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